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고혈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고혈압은 건강을 조용하게 해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혈압은 혈압이 심각할 정도로 상승하더라도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포화지방과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고혈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식자재로 쓰이기 전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마늘에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 즉 LDL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LDL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하여 혈관을 막게 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를 통과하기 위해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늘을 섭취하여 LDL을 감소시켜준다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겠죠.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양파도 고혈압에 좋은 음식입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자재지요. 양파에는 항산화제 성분인 케르세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수축기와 확장기의 혈압을 모두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자재인 만큼 신경 써서 조금 더 챙겨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식품 또한 양파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감자인데요. 감자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신체 속에 칼륨이 부족할 경우 몸속에 나트륨을 많이 함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칼륨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은 혈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고혈압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또 하나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 두 개를 섭취할 경우 혈압이 약 10% 정도 개선된다고 하니 감자와 더불어 바나나도 간식으로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의외의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크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다크초콜릿은 카카오 분말이 70% 이상 들어가 단맛이 아닌 씁쓸한 맛이 나는 초콜릿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카카오 분말이 90%까지 들어간 초콜릿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맛이 너무 씁쓸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지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매일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 한 개를 섭취할 경우 혈압이 낮아지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초콜릿 작은 한 조각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음식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요.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이나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오메가3는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압이 오르는 일이 없겠죠? 저녁 식사로 등푸른 생선인 연어와 올리브 오일을 이용하여 연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신다면 최고의 고혈압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대충 때우기 위하여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인스턴트 식품에는 과다한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식사할 경우 국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물 또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국물을 최대한 드시지 않거나 간을 조금만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 없는 건강을 위하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매일 건강을 가꿔보세요. 지금까지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